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이 위로를 전하는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찬양 사역자 박요한과 유은성이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응원가를 만나봅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응원가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박 목사의 곡 힘내요 대구송은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박요한 목사는 찬양 사역자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이 희망의 응원송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정체성을 이 시간 가운데 더욱 명확하게 좀 발견한 것 같고요. 잠깐 뭐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유튜브에선 힘내요 대구송을 따라 부르는 이른바 커버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곳에 가셔서 아마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을 품고 이 노래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한테도 좀 응원을 할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로 좀또 만들었고 또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은성 씨도 최근 코로나19 극복 응원 노래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유은성 씨는 마스크를 경찰서에 기부한 한 장애인의 기사를 접하고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연합하는 국민들의 대한 존중심을 담아 곡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예민해지고 뭔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죄가 아닌 죄인처럼 되어버린 좀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아끼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정말 우리가 사랑받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통해서. 유은성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 '어메이징 코리아'는 유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 영상으로도 공개됐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립싱크와 응원 메시지 등으로 영상에 출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냥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영상을 보셔서 웃으시든 어떤 이유시든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고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뭉칠 때더 연합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의 CCM 홍보대사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른 찬양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와 나는 믿네가 SNS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때 찬양 사역자들이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